그 상태에서 오른발 점프하면서 이렇게. 얘가 이렇게 돌아오면 안 되고 그대로 땅 팔만 어깨 계속 이렇게 돌아 팔만 기름칠 좀 해요 기름칠 잡고 나 하나 잡고 나 그렇죠 하나 잡고 나 그렇죠 하나 잡고 하나. 그렇죠 이게 중요해 이게 빨리 와 준비 하나 둘 땅 바로바로 해줄게요 나 이걸로 다 가는 게 아니라 잡고 나 그렇지 들어올 때 물 이렇게 많이 들어 나 둘 바로 한 번에 그렇죠 나 둘 한 번에 바로 들어요 그렇죠 나 둘 한 번에 그렇죠 나 둘 한 번에 나 둘 한 번에 그렇죠 나 둘 그렇죠 나 둘 나이스 나 둘 나 둘 그렇죠 스텝 줄을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제 공 여기 중간에 잡을 때 오른발 잡고 공 왔을 때 끝내는 기술인데 스윙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뒤에 스윙은 이렇게 잡는다 생각하면은 얘는 그에 비해 조금 더 좁힌다고 생각하면 돼. 그 상태에서 오른발 잡고 공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타이밍 맞춰서 때려주면은 스윙도 깔끔하고 공도 밑으로 꽂을 수 있어요. 스윙을 크게 안 하고 조금 자 뒤에 스윙은 공이 높고 스윙할 공간이 있어서 괜찮은데 앞에 공 같은 경우는 공 오는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스윙 크다 보면은 반응도 늦어지고 더 뒤에서 잡으니까 스윙을 좀 더 좁혀서 공 오면 바로 캐치해야 돼요. 네. 이거 살짝 옆으로 가면. 좀 빠르게 줘도 돼. 왜 걸리거나 나갈까요? 너무 밑으로 꽂으려고 해서 걸리는 경우가 많고 스윙이 커지다 보면은 또 세게 가는 경우도 많아요. 거의 세게 치고 싶으셔서 칠 때 제일 많이 걸려요. 아, 그래요? 혹시 그러면은 그 연습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엄청 많이 있었던 건데 커버 있잖아요. 라켓 커버를 씌우고 여기 중간에 서서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이 던져주면은 계속 때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스윙 속도도 세지고 공도 세지고 이제 손목 누르는 힘도 세져서 그걸 많이 하면은 아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라켓 스윙을 마스터하고 싶은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이렇게 질문을 안 해요. 제가 생각해 볼게요. 이제 요거 할 때 욕심 버리지 말고 버리지 말라고요. 욕심 버리고 이제 공 왔을 때 빨리 그냥 캣 누른다 생각하고 스윙 크게 하지 말고 잡고 툭 바로 점프도 많이 안 뛰어야 되니까 오른발 잡고 중심 가는 것만 잘해도 근데 이게 네. 나는 점프스윙이 피니쉬 기술이잖아요. 네. 그게 끝내는 기술인데 네. 살짝 스윙하면은 못 끝내지 않을까요? 그래서 손목 힘이 중요해요. 공 왔을 때 세븐 힘으로도 각도가 중요해요. 아무리 세도 떠서 가면은 상대방이 수비하기 좋은데 조금 약하더라도 코스로 눌러서 치면은 중심을 뺏을 수가 있어요.